그러면 지금 중국 쪽의 반도체 시장은 우리한테 정말 위기감으로 올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75%까지 이제 올린다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왜 위기감이라는 게 이제 뭐 생기기 시작하냐면 사실 2019년부터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제재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미국에, 불구하고 네네. 지금 중국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시장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서 같이 이제 나눠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대만은 뭐 펑펑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뭐 TSMC로 지금 뭐 이름을 한다 그러면 네. 점유율이 지금 4.4%가 상승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네.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4.7에서 19.2% 지금 뭐한 5%대가 지금 빠지는 5.5% 떨어지니까 네.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불안감이지 일단 중국의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자, 반도체는 항상 여러분 이뭐이 마지막 매출액보다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간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더 견실해지려면 물량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물량은 크게 안 늘으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매출액.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그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점유율은 떨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나온 숫자에 지금 우리가 좀 현혹되면은 안 된다고 지금 뭐 경고를 했던 게 지금 뭐 예로 들으셨던 정견용 보고서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